흑산홍어는 그물로 잡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낚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 대부분이 우럭 등 양식업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현대식 홍어잡이 준하게 원조라는 자부심 하나만은 간직하고 있는 섬마을이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목포에서 쾌석선으로 2시간 거리. 해산물 등 각종 물산이 풍부하다는 이름의 신안군 다물도입니다. 이를 넘긴 주민은 반세기 전 홍어잡이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해주나 가면은 홍해를 그때는 물을 다, 어떻게 했냐면 치료로 달아서 샀거든. 그래서 가서 한 배가 줄까 봐요, 홍해. 홍어 준항 미끼는 황강다리, 가자미, 오징어 등 긴 낚싯줄에 대략 3m 간격에 하나씩 30여 개의 낚시를 매달고 낚시 사이사이 짝돌이라는 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졌다가 겨돌렸습니다. 잡은 홍어들은 가마니에 10마리 단위로 싸서 목포며 영산포로 팔려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당시 홍어 한 마리당 가격은 담뱃값의 두세 배 정도. 명칭도 흑산 홍어가 아닌 다물도 홍어로 불릴 만큼 풍어를 이뤘습니다. 그냥 먹죠. 막 서울어도 먹고 쪄도 먹고 그렇게 이렇게 안 비쌌을 게. 쪄도 먹고 그냥 비서도 먹고 이제 뭐든 나나도 먹고 그래. 걸낚시로 불리는 미끼가 필요 없는 칠자 모양의 빈 바늘 낚시가 등장했고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다물도 주민들은 홍어잡이 대신 우럭과 전복 양식 등으로 전환했습니다. 북적이던 시절은 가고 이제 남은 홍어잡이 여선은 흑산도 권역을 통틀어 6척. 그나마 어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잡을 수 있는 양은 180톤으로 묶였습니다. 다물도와 더불어 삭힌 홍어가 유래된 영산포 역시 고려말 섬을 비우라는 공도 정책에 고향을 떠난 흑산도 부속섬인 영산도 주민들이 정착해 이름 붙여진 곳. 남도의 명물 흑산홍어는 일품의 맛만큼 깊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